자, 김치가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. 야, 도토리 묵이 완성이 되어서, 예, 도토리 묵밥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. 도토리 한모, 그 다음에 김치. 예, 김치. 쪽파 3대, 김 1장, 그 다음에 계란을 지단 붙여놨어요. 그 다음에 깨소금 참기름. 이거는 김치 무치는 데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밥 한 공기. 한 공기라고 해도 한 반 공기 좀 넘네요. 또 육수를 멸치, 건표고, 양파, 다시마, 물 1.5리터에 이렇게 끓여놨거든요. 15분 끓였어요. 여기에다가 먼저 마늘을 넣고 국간장 한 스푼을 넣고 까나리 액젓을 넣고 한 스푼 끓여요. 묵을 썰어 보겠습니다. 묵을 채 썰어요. 아, 저 묵이 잘 됐습니다. 찰랑찰랑하네. 네. 그래서 이거 도토리 주스로 다니던 추억이 새롭습니다. 또 우리 어렸을 때에는 산 주인이 있어가지고요, 도토리도 마음대로 못 주웠습니다.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, 아니면 주인 몰래 죽고, 산 주인 몰래 죽고 그랬습니다. 채 썰어요. 네, 김치를 썰어 보겠습니다. 참기름하고 깨소금에 무쳐요. 깨소금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. 자, 그러면 묵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밥을 한 공기, 작은 한 공기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채 썰어 놓은 묵을 얹고, 김치를 한쪽에 얹고, 어이, 양이 많아서 그냥 뭐 머슴용, 옛날 머슴용. 예, 도토리 묵밥입니다. 자, 김을 뿌립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육수를 부어요. 끓는 육수를 붓습니다. 된 것 같죠? 쪽파 송송 썰어놨거든요. 쪽파를 좀 뿌려서.
자, 이렇게 돼서 묵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